이제 한 배를 탄 승조원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교육을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간단하게 CO2 착용법 및 함 전반 구조 교육을 실시하겠다. 팽창식 구명이라고 해서 CO2가 충전돼 있다. 앞으로 돌려서 버클을 채운다. 구명이를 펼친 다음에 남아있는 줄을 힘차게 당겨본다. 함수로 이동해서 출항하는 모습을 다시 정확하게 확인할 테니 자,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예인전의 도움을 받아 서서히 항구와 멀어지고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로 출발합니다. 자, 그럼 이동하면서 함 전반에 대해 설명하겠다. 쓰레기로 큰 것 같습니다. 오, 야, 바이킹 같은 느낌이야. 김수수 형, 예. 수영이 되게 안 좋은데. 유령 선수, 제가 사실 가장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게 뱀입니다. 이 장애가 있습니다 지금. 중심선 돌기라고. 사실 이렇게까지. 오늘 멀미약을 좀 먹으면 괜찮겠나? 먹었습니다. 먹었는데도 이 정도. 좋아. 지금 이 배 흔들리면 흔들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문제. 이거는 일상 중에 일상이고 전박 중에도 이 정도는 흔들릴 때가 있으니까 멀미에 대한 각오는 절대 하고 각오를 하되 두려움은 절대 갖지 말도록 알겠나? 네. 자, 이곳은 세탁실로 여러분들 함 내에서 세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PX. 자, 군대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지? PX입니다. 맞습니다. PX입니다. 자, 이곳이 함 내 매점이다. 항상 개방하지 않고 개방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해 중에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안타깝지만 여기는 냉동식품을 팔지 않는다. 오직 과자류만 팔기 때문에. 자, 이곳이 의무실로 우리 배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군의관도 이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식당으로 이동하겠다. 바위 073도 6800. 아, 안 좋아 나도 지금. 나! 조심하십시오. 자, 이곳은 순교 식당이고 여러분들 여기서 식사, 각종 모임, 그리고 여러분들 자유 시간에 TV 시청 그런 것도 전부 다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곳의 위치를 정확하게 따라주세요. 알겠나? 네. 김수병. 김수로. 여러분들 개인 직무 카드를 다 확인해본다. 여러분들이 각 상황별로 어디에 가서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점호시에 정확하게 이 직무 카드 숙지 상태를 확인하겠다. 알겠나? 네. 해군은 멀티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맡은 임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개인 직무 카드를 미리미리 잘 외워둬야 전투 배치 시 당황하지 않고 신속히 자기 위치를 타다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물어봐요. 전투 배치. 기류 개양 강화. 위치는 저기 함교. 출입 방식은 함교. 경납고가 여기가 경납고지만. 돌고래는 언제 볼 수 있는 겁니까? 처음 봤어. 고래가 볼 수 있는 지는 그거 궁금한데. 고래. 흰수염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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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래 워낙 많이 봐서. 상어 보는 건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 상어? 돌고래 보면 돌고래 있으면 상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둘 다 척이라. 돌고래는 상어인지 안 가는구나. 내가 알기에는 우연히 돌고래가 상어 공격하는 그 동물이래. 다른 상어랑 이렇게 붙는 게 거의 없는데 돌고래 붙을 때도 있더라고. 누가 이깁니까? 상어랑 돌고래랑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돌고래. 돌고래가 잘 도망다닐 것 같습니다. 상어가 물때
눈 감고 물어. 구경 수술 따라해 보십시오. 구경 수술. 구경 수술. 51포 구경 수술. 구경 수술. 51포 RS 해약 장전 수술. 아, 51포 RS, 51포 RS 탄약장 전수. 눈알. 팍! 기대려. 아, 파고드는 거지. 이렇게 입이 열려야 뺄 수 있는 거고. 물리면 눈을 그냥. 아니.